저 앞에 이제 60km로 바뀌었어요. 네. 오늘 차량 뷰티풀 컬한더입니다. 아, 저희 피니쉬 모터에 뭐 아주 자주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인연을 가진 고객님이신데, 또 얼마 전에 조금 차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요 차가 이상하고, 또 마침 유족 증강기 탄피가 출시돼서 기다렸다가 오늘 오셔가지고 기술 대표님이 지금 손 봐야 될 거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오늘 이 차량에는 이미 흡기에 세 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탄피 두 개 더 장착했습니다. 아마 인터쿨러하고 터보라인 쪽에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확인한 데 말씀드릴게요. 60이에요, 60. 네. 그 다음에 이제 1차선 들어가셔서 쭉 가시면 돼요. 탄피 너무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 매장에 게라지에 또 니로하고 또 저 부천에서 또 차 한 대 또 예약하고 올라오고 계시고요.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엑셀이 달라졌어요. 엑셀 달라졌어요. 우리가 다 테스트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은, 기존 고객님들은 그냥 업그레이드로 추가 장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3개 정도까지 늘려고 했는데 일단 작업하면서 보니까 2개 정도만 해도 되는 구조고, 그래서 뷰티풀 코란도는 나중에 작업을 하게 되면 흡기에 5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일단 그거 선보라는 건 다 보세요. 네네네. 보셔야 돼. 그렇게 해서 정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어차피 잘 아시니까 유턴해서 가죠. 더 가볼 필요 없잖아요. 네네. 예, 지금 유턴해도 돼. 빨간불이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탄피 진짜 신중하게 제품 제대로 만들려고 지난 한 두 달 반 동안 일부러 영업을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업을 안 했었습니다. 좀 기다리신 고객님들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제품이니까 장착해 보시면 또 그 효과에 많이들 놀랄 거니까요. 잘 나가는데요? 네, 잘 나가. 반응 또 좋아졌는데요, 그죠? 네. 네. 일단 그 고쳐야 될 거는 감안하고. 네. 뭔가 더 못 밝겠는데. 네. 확실히 조금 밝아도 이 느낌이 확실히 또 달라지긴 했어요. 그죠? 네. 그래야지 우리가 팔 수가 있어요. 1차선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나가는 게 또 파워가 좋아졌고요. 나가는 게 또 순간 가속력도 좋아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니까 연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근데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거 넣었다고 뭐 연비며 출력이며 뭐 매연이며 다 좋아지면 그게 만병통치약이고 말이 되냐? 하지만 경험이 답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장착하셔가지고 효과 모르겠다면 50일 이내 전액 반품해 드립니다. 환불해 드립니다. 탄피 가솔린 차량은 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그리고 경유 차량 같은 경우 세 개에서 여섯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느껴지시죠? 확실히. 네. 근데 이게 네. 안 하면 모르는데 하면은 네. 진짜 잘 나가는 게 느껴지고 네, 네. 확실히 다 좋아지니까. 네. 알기만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항상 저희도 힘듭니다. 왜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다면 저 밑에서 유턴이요. 자동차 만들 때 아예 해서 나오겠지 하는데, 대한민국처럼 차종이 신규로 계속 그렇게 빨리 나온다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버전 나올 때마다 다음 버전을 준비해야 되고, 그 차량에 맞는 CC, 재원에 맞게끔 가격을 산정하는 거고, 새로운 차가 나오게 되면 또 업그레이드해서 받는 거고, 이런 구조거든요. 자동차가 소모품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 휴대폰도 S1부터 지금 S21까지 나왔잖아요. 그 휴대폰을, 삼성에서 하는 휴대폰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휴대폰을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잔고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냉정히 말씀드리면. 뭐, 삼성에 또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소모품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타면서 고칠 거 고치면서 부품 갈아가면서 타라는 게 차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우리 걸 함으로써 업그레이드가 되고 차를 또 오래 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차라는 거는 어차피 경정비 해가면서 소모품 갈아가면서 타야 되는 겁니다. 저희 제품 장착했다고 해서도 뭐 이걸 달았으니까 다른 거 안 갈아도 되겠지, 좀 길어지게 수명을 늘게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안 갈고 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네요. 네네. 요게 좀 오해 소지가 있지만 하여튼 믿고 한번 와서 장착해 보십시오. 후회는 안 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 한 두 달 반 동안 너무 오래 기다려 주시고 장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타보시고 또 그
제가 말씀드린 정비 같은 거 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변화되는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 네. 앞쪽으로 차 댈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